예, 유동원의 플러스 전략. 오늘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 유동원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증시 또 금융시장의 변수들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주 전만 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우려가 네. 상당히 컸었는데 네. 이번 주 상당히 좀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쨌든 3월 초만 하더라도 네. 또 중순까지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 연준의 이 금리 스탠스 자체가 네. 크게 바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연말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대차대조표 축소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9월 말에 멈춘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독일의 제조업 PMI 지표 예비치가 발표되고 바로 장기금리가 크게 급락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계속 한2.6% 이상에서 유지되던 이 금리가 큰 폭의 하락을 해서 거의 0.2%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2점 아, 죄송해요. 2점 0.2%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또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가져왔었고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3개월과 10년의 금리 차이가 역전되면서 걱정을 예. 하면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뉴스가 나왔었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 내용은 경기 침체 가능성 굉장히 낮다, 5%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따지자면 장단기 금리 차도 중요하지만 예대율도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의 예대율이 77.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서 한 발짝 좀더 나아가서요. 예. 오히려 뭐 1998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의 시작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닷컴 버블이 아니라 4차 산업 버블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가능성은 5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일어난다면 앞으로 중국의 신천시장의 상승폭 상당히 높을 것이고, 나스닥도 같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또 한국 시장도 쫓아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 제가 이제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닷컴 버블이 아니고 4차 산업 버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어쨌든 버블이 좀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꺼지는 게 아니라요. 네. 네.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버블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장되면서, 그죠? 예. 버블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버블 들으면 일단 무조건 나쁜 걸로 보지만, 사실은 뭐 일정 부분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일정 부분 거품이 생겨나는 거고, 그게 꺼지는 거니까요. 네. 그러게요. 일주일 전에 이제 아래 공포라고 리세션 우려가 과장됐을 때 전문가들은 우리 이사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차분하셨는데, 언론에서 호들갑이었었죠. 그렇게 뭐 경기가 아래 공포, 리세션,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던 기자들은 어디 간 걸까요? 아, 물어보면, 아, 그건 금융부에서 쓴 거고 경제부에서는 다른 시각이다, 이런 얘기하거나, 네. 걔 휴가 갔다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투자자들이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뉴스 안볼 수도 없고. 네. 네.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는 것만은 좀 슬로우 다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의견이 많이 얘기하시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인하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장의 의견들이 있는데, 네. 연준 위원들이나 실제 인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아까 거품 얘기가 50대 네. 50이라는 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미 연준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닷컴 버블 시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렇게 네.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났었죠. 지금이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미 연준이 세 차례나 금리를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수치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아주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보니까 딱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저는 지금 현재 미 연준의 시각에 동일합니다. 금리를 그냥 동결하는 게 네. 앞으로 쭉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제 백악관의 그 레리 커트로 어드바이저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금리를 50bp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죠. 과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이 이렇게 2008년도에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닥칸 버블을 만들어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도 일시적으로 약세로 가고 이것이 신흥국의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시장을 보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그렇게 금리를 내리자마자 200% 이상의 급등을 단 1년 반 만에 합니다. 네. 그리고 IT 업종은 540%나 1년 반 만에 상승을 하고요. 뭐 바이오 주식은 555%나 상승을 합니다. 1년 반 동안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만약에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런 닥칸 버블 비슷한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예. 일어날 수가 있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금리를 내렸을 때의 얘기죠.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뭐 CNBC 기사를 보면은 지금 보면 화이트하우스의 레리 어드바이저도 그렇고 또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신 스티븐 무어라는 분도 마찬가지고 네. 둘 다 금리 50bp 내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디스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결국 이제는 올리는 부분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예. 내릴 것이냐 동결시 것이냐 하는 것이 자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의 가능성이 지금 반반 정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 초에 사실 시장이 여전히 어려울 때 이사님도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비유, 특별히 이제 중국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네. 또 좋아질 걸로 보셨는데 지금 가장 뜨겁잖아요. 최근에 아주 네. 뜨거운 증시가 중국 증시이고요. 중국의 네. 이제 지표도 그랬고 중국은 이제 지난번에는 결국 부양책 카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 지금 네. 점점 더 이 부양 정책과 거품 증시의 가능성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네. 뭐냐면 미국은 아마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이 실질적으로는 거품에 만드는 어떤 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미국의 역할, 1998년 미국이 했던 역할을 중국이 지금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유를 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중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4% 수준이던 것이 크게 하락을 해서 지금 벌써 3% 수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금리를 동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도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을 안 하면서 또 미중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벤치마크의 금리를 보시면 2015년에는 큰 폭으로 인하를 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4.35%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 연준의 금리가 지금 2.5니까 네. 이제 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1%포인트 정도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작게 내리더라도 0.5에서 0.75 정도는 충분히 내릴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1998년에 미 연준이 세 차례 금리 내린 것과 비슷한 현상이 네. 중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중국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크게 어떤 선진 국가 중에 하나죠.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 CSI 300이든 상하이 지수든 특히 이 심천 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뭐 며칠 동안에 거의 10% 올랐습니다. 네, 예. 상업판 이런 데는 뜨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번이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중국 특히 심천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중 간에 이제 갈등도 있고 그동안은 이제 뭐 지준율이나 이를 내리던가 돈을 풀었는데 금리를 언젠가 내릴 것이다 이 얘기를 그동안 쭉 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PMI나 일부 지표들이 좀 돌아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경기 부양이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자 우선은 경기 둔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숫자들은 좋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50.5가 나오면서 드디어 예. 이제 50을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조금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닥 다지기는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보시면은 이제 제조업 PMI 지표 중에서 차이신이 발표하는 게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중소기업 숫자가 아까 보여드렸던 숫자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결국은 중소기업의 자금을 풀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중소기업의 자금을 풀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중국의 예대율이 지금 74.34%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결국은 이 미중 협상 부분에 있어서 네. 협상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관세를 완전히 철폐를 바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를 내려서 중국 기업들의 좀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중 협상 타결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내수 시장을 부여하려면 경기 부여를 하려면 금리 인하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거품 증시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말씀한 것 가운데 계속해서 몇 차례 말씀하는 게 좀 아침에 특이한 게 그겁니다. 다들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위 이제 돈을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품 경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거품이 일어나면 투자자들은 뭐 활용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함의가 좀 있죠. 브렉시트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걔는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근데 네. 어제는 뭐 결국 이제 이 추가적인 연장안을 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한 표 차로 합의를 좀 했던데. 네. 예. 브렉시트나 혹은 독일 경기 계속 안 좋다는 얘기는 또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결국 경기 침체냐 네. 거품이냐 경기 둔화냐 뭐 지금 중간에서 계속 토론이 네. 일어나고 있죠. 네, 어쨌든 유럽발은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지금 이 브렉시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경기 침체 아래 위기 얘기 나왔을 때 바로 전에 나왔던 지표가 독일의 제조업 PMI 지표가 예. 예비치였는데 44.7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50과 괴리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나 유럽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볼 때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안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면서 수출입 관련된 부분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제조업 쪽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엇갈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유럽도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숫자가 나오냐면 결국 고용지표. 굉장히 큰 폭의 실업률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소매 판매 증가율이나 서비스 PMI 지표들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결국은 유럽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살짝 돌아서는 부분들이 약간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이게 바닥을 다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는 사라질 것이고요. 유럽발 위기까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브렉시트 여파도 좀 계속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유럽 경기를 침체까지 이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은 유럽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풀게 된다면 충분히 이 거품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어떤 동력은 좀 없겠지만 미중 간의 협의가 되면 그 여파가 좀 소위 뭐 낙수 효과라고 하나요? 좀 개선될 걸로 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럽이 다 그러네요. 영국 뭐 브렉시트로 지금 헤매고 있고, 네. 독일 경기 좋지 않고, 프랑스는 뭐 노랑 좋기 네. 때문에 힘들고, 맞아요. 이탈리아도 뭐 정치적인 얘기 재정 때문에 힘들고 그러네요. 예. 자, 원래 이제 가지고 계신 이제 글로벌 증시 예측 모형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상황 올라갈 여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리죠. 네. 그래서 이 잔존가치 모델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네. 밸류에이션 자체도 싸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거품을 얘기하기까지도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선진국도 그렇고 지금 신흥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적정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올라가서 이제 이 숫자들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거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펀디멘탈적인 차원에 있어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아직까지 30% 정도 더 상승해야 된다는 숫자가 나오고요. 선진국 전체가 21.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을 놓고 보시더라도 재미있는 건 사실 한국도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심천시장 중국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매력도가 있고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또 멕시코 등등의 대부분의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2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5%의 또 신흥국 상승 여력이 있고 전체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여력이 22%가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평가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품 얘기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거품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네. 적정 가치 찾아가는 게 우선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진짜 돌아선다면 거기서부터는 거품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성훈 이사님이 이제 보시는 그 잔존 가치 모델로 예 봤을 때의 어떤 적정 주가, 또 지금의 주가, 그 괴리 상승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예. 어쨌든 투자자들은 사실 곤혹스러운 기간들을 갑니다. 지난해 연말에 워낙 급락을 했었고, 또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고 있었더니만 연초에 또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오고 있고, 예. 경기는 침체라고 하는데 침체인 듯 침체 아닌 듯, 예,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포커스, 이 포트폴리오를 가거나 전략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뭐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네. 금리가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연준 금리가 2.5% 수준에서 아주 좀 길게 이어질 것이다. 네. 낮은 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성장주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업종을 얘기하고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IT,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대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 지수의 대표적인 쪽이 어디냐? 심천 지수 중국에 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이렇게 이건 전부 다 위에 있는 US가 붙은 것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고요. ETF고요. 예. HK가 붙어 있는 것은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IT가 두 종목이죠. IYW와 RYT. 그다음에 바이오가 두 종목입니다. IBV와 FBT. 그다음에 태양광이 한 종목 TAN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스닥 추종하는 ETF가 한 배짜리와 두 배짜리 레버리지를 봤을 때 QQQ와 QLD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심천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거품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어디냐 중국이고 여기에 가장 성장 대표 지수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심천 지수다. 그래서 지금은 심천지수에 대한 초점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 ETF 주목할 만한 것들 리스트를 보여주셨습니다. 뭐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자료들은 뭐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가면 유동원 이사님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체적인 이제 종목 이런 거, ETF 이런 게 있어서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 유동원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